저희는 지금 빅토리아 폭포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계단도 많고 계단도 다 돌로 만든 거라서 정말 걷기가 위험하네요.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려가는데 다들 올라오는 사람들 표정이 되게 지쳐 보입니다. 그래도 내려가면은 고생한 만큼 좋은 뷰가 펼쳐지겠죠? 일단은 가보겠습니다. 보일링 포트 포인트에 왔습니다. 이 보일링 포트라는 포인트는 그 끓고 있는 주전자라는 뜻으로 물이 바위나 어디에 부딪히면서 물보라가 일어났는데 이게 주전자가 끓는 거에서 나오는 것처럼 수증기처럼 이렇게 퍼진다고 해가지고 보일링 포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제 영어 실력이 틀렸던 영어 실력이 안 좋은 걸로. 아쉽게도 여기는 뭐 딱히 보이는 게 많진 않네요. 번지점프를 할수 있는 다리네요.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. 엄청나네요. 높이도 높이지만 떨어진 물보라를 맞으면서 떨어지는 게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. 밑에는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이만 저는 다음 여행지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 너무 멀어요. 너무 멀어. 너무 힘들어.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네요. 엄청 힘듭니다. 안녕.